Yes, new start. MCM setting.
Approach, my child, and choose where your new life shall begin. So be it.아이고, 고, 고. 아차, 이게 아니야. 아니야, 다 못 갈다. 팔기라도 해야지. 못 쓰는구나.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라도 가져다 팔아야 돼. 들어가면 다시 얻을 수 있을 거야. 헤이, stupid side. Long time no see. 좋은 일이고.
제국군 경과 부츠가 8짜리고 철제 부츠는 11짜리 갑옷은 지금 입고 있는 거엔 대안이 없고 일단 무장 기본 무장은 이 정도구나. 아 Cute followers? Not yet. 아이 지금 너무 쪼렙이라서 두 놈 상대하기 힘든데 한 번에 동료도 한 명도 없고 하지. 이제부터 동료를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초장부터 이러면 너무 힘들다. 일단 저 두 놈은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야 안돼 죽을 수 없어. 안돼 필 아 죽겠네. 아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은 초장부터 그러면은 활로 일단 때려볼까? 안돼 죽겠다 또. 아휴 답이 나가네 답이 나가네. 아이씨 어떡하지? 일단 한 놈만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초장이니까 씨 의진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어떡한다. 원래 TK다치도 없으니까 구르기도 안 되고 일단
도망. 제발 한 놈만 따라와. 제발. 제발 한 놈만. 아니, 두 놈 다 따라오는 거야? 안 되는데. 한 놈만 따라오라고. 두 놈 말고. 아, 두 놈 다 떨었네. 아, 진짜. 유령이라서 밖으로 못 나오니까. 잘 도망만 가면 되긴 되는데. 죽진 않는데. 아, 진짜 어렵네. 돌아버리겠구만. 너무 어렵잖아. 일단 한 놈만 오면 안 되겠니? 두 놈은 난 지금 나한테 무리여. 아까 한 놈이 뒤에서 나타났는데 어디서 어디가 있다가 뒤에서 나타난 거지? 일로 들어갔나 놈이? 아닌데. 허허. 도대체 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아야. 누나. 도망. 그 다음은 한 놈 잡고 나서 도망쳐서 일단. 어휴, 한 놈이 어려웠다. 나머지 한 놈은 한 손 돌리고. 아휴, 스테미나 회복량도 이거 참. 1대1인데 저놈이 어느정도 오냐에 따라 틀린데. 나머지 한놈이 어느정도 이길까나. 어? 아, 방금 내가 죽인 놈인가 저거. 나머지 한 놈은 어디로 간 거야? 어디 갔니? 내가 너를 잡아야겠는데.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진짜? 어, 됐다. 아이야, 이 회심의 연결이 진짜. 아, 진짜.
강타를 성공시켰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아쉽겠네. 저 자식은 도대체 어디다 나타난 거지? 아, 진짜 힘들다. 아,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려워. 뒤에서 나타난다 이거지.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아이, 그걸 못 이기네. 야.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 자식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너무 심하게 강하잖아, 이거. 아, 진짜. 너무하다. 와, 진짜 뭐가 저게 강한 거지? 심하게 강하네. Yes, so strong, ghost bandit. 또 죽을 뻔했어. 뒤통수에서 강타하려고. 와, 진짜. 일단은 치유. 헤이, 바스바스. Welcome. Where is it? 어휴, 먹을 거랑 마실 거. 저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존 모드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얘 하나 지금 죽이는 동안에 죽이려고 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시간이 가버렸잖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이번엔 어딨니?
안 돼. 저 녀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와, 진짜 미치겠다. 야, 너무 어? 밖에 있네? 얘 뭐야? 얘 뭐지? 얘 밖에 나와 있어. 도망가네? 어디가 이 자식아? 그놈 맞는데? 나 쫓아오던 놈? 근데 이 절로 가 있냐? 나타나라 이 자식아. 어딨어? 여깄다. 그렇지. Eternal Slumber. 안 돼. 안 된다고. 어이 진짜. 또 죽을 뻔했네. 아씨, 회사 없다. 젠장. 잠깐만. 치유를 해서. 최소한 피는 다 채우고. 와, 미치겠네. 그래도 피를 좀 까놨으니까, 활력 좀 까놨으니까 정면등 후보가 되려나? 오, 드디어 잡았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와, 겨우 잡았네. 야, 너무 하잖아 이거. 와, 겨우 이겼다 진짜. 휴, 살았다 살았어. 잠깐만, 여기서 물 좀 뜨고 물 좀 마시고. 그 사이 엄청 목마라져가지고. 밖에 또 냇가가 있긴 한데 물 뜨는 건 여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어딨냐? 어? 아, 지금 술병이 하나도 없구나. 아, 진짜. 아니, 병이 하나 있어야지. 술병 하나도 없냐 여기? 포도주병도 하나도 없어? 이런 던전에? 야, 너무하잖아. 수병 하나 있어야지. 야, 진짜 물도 못 마시고. 하, 참. 수병을 어디서 가지 그럼? 아, 도시로 빨리 가는 수밖에 없겠네. 이게 지금 노 패스트 트래블 상태라서 빠른 이동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뭐 아무것도 지금 찾은 맵을 찾은 데가 없으니까 패스트 트래블이니 뭐 다 필요 없긴 하지만. 어우, 윈드헬은 언제 가니 또. 윈드헬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가만, 드래곤 아비는 일단 달고 무장을 기본 무장을 한 다음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마실 수가 없다니. 술병이 없어서. 아, 여기서 윈드헬룸 가는 길에 술병을 구할 만한 데가 있던가? 잠깐만, 지금 마실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아, 조롱박도
아니야, 이건 아니구나. 저런 거하고 의미가 없었군. 어쨌든 빨리 윈드헬름. 나 돈 얼마 있니? 112볼드. 무조건 마실 거를 먼저 사야겠군요. 아유, 목말라가지고 계속 꼬르륵 꼬르륵. 큰일 났다, 진짜. 하드. Very hard. 첫 번째 팔로우, first follow. 연설 in reward. 여기는 지금 어디냐? 저기가 목재동가? 빨리 가자고, 빨리. 하리업. 여기 뭐 없냐? 목재동인데 너무 높일 필요 없고. 이 자루에 뭐 누웠냐? 하, 훔치기야? 싫어, 훔치기는. 난 정직하게 살 거야.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아. 포도주병이라도 없냐? 술병이라도? 여기 어디야? 이건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 진짜. 아, 빨리 윈드헬름에 가서 포도주를 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군요. 빈병이 한 empty bottle 3. 세 개만 돼도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 목마르대. 큰일 났다. Warning. Thirsty warning. 다행히도 뭐 늑대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나오네요. 인카운터가 안 뜨고 있어. 어, 안, 젠장. 말 끝난 게 무섭게. 야, 이씨. 안 돼. 안 된다고, 얘들아. 나 살려줘. 아, 다행이다. 늦게는 그렇게 세지 않다. 아, 씨. 살았다. 그렇게 세지 않아, 다행이야. 죽을 뻔 했는데, 아. 힐링! 늑대 세 마리와 사투를 버렸어. 3 wolves. Very danger. 극초반이라서 살아남는 것부터가 일이구만. 야, 죽었다, 죽었어. 빨리 윈드헬름으로 가자. 마실 것부터 사야 돼.
어? 뭐야 왜 안 죽어? 이씨 여우가 왜 강해? 어? 고작 여우가 넌 누구니? 설마 적은 아니겠지? 제발 적은 안 돼. 그냥 용병? 어? 팔두로 쓰네? 아 다행이다 씨. 아유 if you excuse me. In the mountains to the northeast. I'll mark it on your map. 다행이야. 일단 여기에도 인카운터 하나 있을 텐데 그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아씨 물 빈병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잖아. 아 드디어 마을이 마차가 보인다. 마차 마국간과 윈즐룸이 보이고 있고 캔드러스 여관은 빨리 가야 포도주병을 살 수가 있지요. 포도주를 그것부터 처리해야 돼. 아 드디어 윈즐룸 finally 윈즐룸 I can see. It's no secret the Aretino boy is doing some ritual. Okay, okay. 응? 아니 뭐야? 마법관 여자잖아. 아, I'm gonna buy. 뭐라고 하냐? Wine bottle. Some wine bottles. Bottles. 좋아, 좋아. 와인 내놔. This here's Candlehearth Hall. Sure thing. It's yours for a day. Let's save that appetite. 가만 있어. 일단은 아 아르고니아족 오 얼마짜리길래 와 아르고니아족 포주가 290 와 그렇구나. 일단 이 정도 사고 사슴고기 요리도 하나 사고 소금가루 사고 소고기 요리 사고 일단 배체력이 좋은 거부터 먼저 사야지. 아. 노드북 글수 좀 싸구나.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 일단 졸리니까 자고. 여기가 내 방인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안내해주지 않아도. 배고프냐니 목마르지만 일단 자는 게. 먼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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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야 돼. 자동으로 자는 게 뜨게 놨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얘네들은 방을 내 방이라고 내주고 방에 있는 건 왜 다 훔치기야. 너무하잖아 진짜. 일단 마셔야 돼. 포도주. 아, I'm so hungry. Eating some food.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네. 포도주 세 개를 먹었는데 와. 승고기 요리 배고픔을 좀 해결해야지. 아 이래가지고 화이트로 어떻게 가지?
일단 소주병이 생겼으니까 와인병이 생겼으니까 와인병은 그냥 물 채워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목마름은 해결된 거고 어쨌든 갑옷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 아니 노노 가죽꾼도 조금 만들어 놓고 어허 물건도 좀 팔고 어이? 뭐야 낮인데 다시 살아오는 거야? 두 개 아니야. 지금 두개 만들 때가 아니고 돈을 만들어야 돼. 물건을 팔아가지고. 근데 왜 사람이 없지? 대장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갈 수 있다. 요번엔 다시 가가지고 먹을 걸 좀 사야 되고. 얘들 지금 물건 파나? 아, 아직 나이고 물건 안 파네. 아, 8시가 돼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직 시간이 안 됐네. 아, 기다려야 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놈들. 한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나와, 얘들아. 장사를 하란 말이야. 아이씨, 훔쳐내기고.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고기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지. 아직도 목마르다. 이따 냇가로 가서 물을 떠먹으면 될 것이고 어차피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물 떠갖고 오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물을 떠갖고 와서 여기서 물건을 좀 판 다음에 돈을 좀 만들어서 어차피 화이트런으로 가려면 마차를 타야 되는데 마차가 30세트이 되니까 돈은 있어야 되고 오늘 리버드 가서 윤솔이 만나는 게 진짜 목적인데 목표인데 아 윈들 일단 초반부터 너무 힘드네요. 야 일단은 물 떠서 좀 먹고 물 뜨러 왔네. 너무 많이 넣으면 적당히 가서 빈병 자 그러면 또 마셔주고 오 역시 빈병이 3개나 되니까 물 떠서 마시는 게 확실히 좋네요. 아유 추워가지고 얼어붙었어. 또 먹고
눈 보라가 치네. 이제 세 개는 물을 뜨고 다시 윈드헬름으로 돌아가서. 잠깐 지금 시간 몇 시냐? 아 아직 오전이구나. 그래. 자 다시 윈드헬름으로 이제 물건 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얼마 있냐? 고작 6셉팀. 전 재산이 6셉팀밖에 안 되다니 이럴 수가. 또 배고파지고 있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먹을 것도 사야 돼. 야, 험난한 윤솔이 만나러 리버드 가는 길. 야, 언제 가냐? 화이트런 거쳐가지고 리버드까지 가야 되는데. 어휴. 일단 화이트런에 가면 엘리시움 에스테이트에 가서 한잠 자고 그 다음에 리버우드로 떠나야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일단 돈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헤이 아저씨. Everyone says the finest weapons and armor. 나는 돈이 필요해. 물건을 팔아야만 해. 이거 갖고 돈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고작 53세팀 있는 건 아파라지. 뭐 그럴 수 있나? 잠깐만 방패 하나 남겨놔야 되고. 아 이런 거 다 팔고 강화가죽이. 아 강화가죽이 낫네. 안 돼! 실수 입고 있던 걸 팔았어. 벨라님 하이요. 저는 아주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생겼냐? 158골 8세팀 좋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하겠어. 이제 먹을 거를 적당히 사고 30세팀만 있으면 되니까 하이트런 가는 거는 먹을 거 뭐 살만한 게 있나? 아까 뭐 있었지? 고기는 내가 고기 요리는 일단 아까 두 개 다 샀는데 뭘 팔고 있습니까? 그래 치즈 조각이 좋고 스위트롤도 괜찮아. 구운 닭가슴살하고 호두과자도 괜찮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조금 먹고 이걸 약간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아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긴 했구나. 아까 도적이 다 갖고 있던 거였을 텐데 이게. 잠깐만 구운 닭가슴살 약간 사는구나. 약간 자 그리고 벌꿀호두 과자. 오 벌꿀호두 과자 이것도 괜찮네. 많이 차네. 오 좋아 쟤 누구냐 근데? 소피냐? 어. 미안 소피. 나 일단 빨리 화이트런 거쳐서 리버드 가야 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신경 쓸 새가 아니다 지금. 좋아 아 드디어 이 정도를 해결하다니. 야 드디어 꽉 채웠어. 와 힘들다 진짜. White Run 마차 타고 갑니다. 캐리 에이지 야 가자
White Throne rule. White Throne. White Throne. Carries. Yes, carries. Homeowner. 드디어. 가자. I can take you to any of the. 아, 잘 이용하겠어. White Throne. 좋아. 아, 30골드가 아니고 20골드였네. 몰랐다. 어쨌든 가자. 오케이. The Jarl's Palace is something to see. My carriage is the safe. 아, 드디어. 드디어 화이트 드론이다. 드디어 화이트 드론.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한 시간이나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와, 미치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다니. 어, 저기 좀 껴들어 볼까? 아, 거의 저거 상대가 되나? 내가? 대박. 안돼 안돼. 저거 아직 못 건드려. 저거 건드렸다면 큰일난다. 일단 엘리시움 에스테이트부터 가고. 아, 그래, 양배추도 좀 싹 쓸어간 다음에. 소금이 없어서 요리가 아직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 몇 개 있긴 하지 소금이. 수프 계열로 만드는 게 좋은데. 아마 이렇게 가져가면은 감자랑 양배추 수프는 가능할 텐데. 10레벨의 무서운 거인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이따가 니보드로 갈 때도 쟤는 좀 피해서 가야 되는데. 가자 가자. 야,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재료 모아가지고 언제 또 모드 아이템 만드냐. 일단은 엘리시움 에스테이트 키를 얻고, 여기도 밭이 있으니까 파도 있어야지. 파가 아마, 파랑 토마토가 아마 야채 수프 만드는 데 쓰는 걸 텐데. 여긴 우리 집이니까 뭐 마음껏 그냥 추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어디야 이거? 아, 잡았다. 자, 어? 향나무 열매를 먹었네?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집에 들어갔어. 요리도 좀 하고. 집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요리도 좀 해야지. 수프를 만들자.
감자 스프. 뭘로? 아, 이거 치즈조각도 있네. 일단 소금 안 드는 거로 만들어야 돼. 사슴고기 요리도 좋긴 한데, 일단 감자 스프를. 사슴고기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 아, 감자 스프 6개에다가 3, 4, 5, 6. 사슴고기 요리 3개. 좋아, 아주 좋아. 더 만들 수 있는 거 없지? 소금이 없으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고, 잠을 일단 한잠 잔 다음에, 배가 고파도 잠을 먼저 자야 돼. 응? 왜 비스듬히 자는 거야? 잠깐만. 야, 비스듬히 자, 왜? 뭔가 이상한, 잘못됐어. 그렇지, 똑바로 자야지. 또 시간 정도 자고, 조금 더 잘까? 아침까, 아침은 돼야 되니까, 일단. 한 시간만 더 자자. 아, 아니다. 6시면 해 뜨겠다, 저기서. 그리고, 여기에 왔으니까. 책장을 한번 살피고. 책을 또 넣어놓고 가야지. 이 쓸데없이 무게를 많이 차지해서 이게 보물지도 아직 안 읽었네. 아, 이건 갖고 다녀야 되려나? 그래. 보물지도 갖고 있어야겠다. 보물 찾으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뭘 좀 먹어야지. 아, 치즈 조각도 먹고. 아, 확실히 술병이 많이 필요하네. 스윗롤. 그리고 감자 스프도 하나 먹고. 하나 갖고 해결 안 되는구나. 가만. 그러면 오, 좋아. 역시 고기야. 고기가 확실히 빨차는구만. 일단은 여기서 또 한번 세이브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냇가에 간 다음에 물 좀 마시고. 리버드를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가자, 리버드로. 중간에 거인이 있겠지만, 뭐, 그냥, 컴패니언 애들한테 맡기고. 컴패니언 애들이 어느 정도 피를 까놨으면은, 내가 껴도 될 텐데. 별로 못 까놨네. 잠깐만. 그리고 보니까, 레벨업도 안 하고 있었구나. 아, 궁수에 올인하자. 일단은 모은 경험치를 궁수에다가 다 올인을 해서. 지금 화살이 근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화살 몇 개 없구나. 올인해봤자구나.
잠깐만. 한손 무기 그럼 나머지는 한손 무기다. 에일라 도망가네 이제. 한손 무기 30까지 올 수 있다. 좋아 좋아.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 레벨업 약간 하고 체력하고 집으로 올리면 될 것 같고. 궁술 한손 무기 두 개. 아니 아니 좀 많이 찍어있군. 단련된 투사. 그리고 찍을 수 있는 게 아직 없구나. 궁술도 두 개 찍고 1.4도 찍고 일단 요 정도 찍어서. 아 자꾸 은신도 찍자. 이렇게 해놓고 화살로 몇 발을 때린 다음에 나를 발견했어. 아 화살이 없네. 일단은 정면 대결로는 무리니까 후배면 애들을 이용을 해야 돼. 이거 알고 있어. 컴퓨터님. 아, 미치겠다, 근데. 장난 아니네. 저걸. 한 방울 버텨줘야지, 씨. 내가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요. Outsider, eh? Never heard of the Companions? An order of warriors.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honor. And we show up to solve problems if the coin is good enough. Not for me to say. You'll have to talk to Kodlak Whitemane up in Yorvaskar. The old man's got a good sense for people. He can look in your eyes and tell your worth. If you go to him, good luck. I'm here to help. Thinking I need to train some more.거인을 겨우 잡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매우 순조로워요. 일단 당장의 목마름도 해결을 했고, 거인도 잡았고. 휴, 힘들다 진짜. 어려워 어려워. 물 다시 뜨고 리버드 여관으로 가야지. 중간 세이브 하자. 리버드까지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가자. 아 잠깐 도망치다. 던트. 아이고 물 맑다. 근데 물이 아주 좋구만.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중갑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뛰는 기본 달리기가 너무 느리네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도 무슨 저마 런너트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어디선지 정확하게는 뭐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여기 어디였던 거 같은데? 아닌가? 저쪽인가? 어? 어 소리는 들리는데 어딨지? 어디냐 런너트. 어딨냐 런너트. 아 있다 런너트. 좋아 좋아. 리버드를 향해서. 리버드 가면 또 자야겠구만. 문제는 먹을 건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마 리버드 잡화점에 가면은 블릭폴드 배로 퀘스트를 주겠지? 아 이쪽 가다 보면 또 늑대 있고 사슴 있고 그렇구나. 뭐 늑대는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어어 이놈도 있잖아. 톰클락 호송 중인 제국구들 뭐 별로 관심은 없고. 시간을 보니 어? 아직 오전이네. 약간 어두워지길래 뭔가 했더니 구름이 낀 거였나? 어 구름이 낀 거구나. 젠장 아침부터 구름이 끼다니 좋지 않아? 오오오 이 자식이 어디서 덤비구래? 응? 탱도 좀 타라 빨리. 강타 공격 한번 했다고 스태미너가 그냥 쭉 달았네. 또 하나 오네. 좋아 히무부 히무부 좋구요. 가자. 나이스하다. 토끼 따위 관심 없고. 어 이거 죽은 건데 보니까. 그지 너 죽은 거지. 오션이 오류가 났구만 저거. 아 지금 아 나 화살이 없어서 어차피 이 사슴은 잡을 수가 없구나. 야생동물들은 보는 즉시 도망가니까 파리단 마법처럼 원딜
공격 수단이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아. 지금 안 그래도 중갑 입고 있어가지고 스태미너가 쭉쭉 따는데 아주 그냥 질주해서 잡을 수도 없고. 아휴. 가지야 리보드다. 드디어 드디어 리보드로 오구나. 아 힘들다. 정장은 뭐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아 드디어 윤소리를 만나겠군. 윤소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윤소라 밖에 말이 있는데 저 말은 분명히 레코더 것일 것이고. 근데 뭐 레코더는 이번엔 안 데리고 다닐 거니까 일단 데리고 다닐 거는 첫 번째 영입 대상은 윤소리. 무슨 일? 무슨 일이긴 너 데리러 왔어. 공방에서 온 윤소리라고 해요. 까무섭섭한 얼굴을 보니 그때 해견에서 살아남으셨군요. 미안 나 아직 해견 안 갔다 왔다. 저같은 명사수 한 명 있으면 내가 지금 어나더라 그거 쓰고 있어가지고 해겐 이제 갈거다 야. 자야지 여기서. 어? 아직 잘 필요는 없겠구나. 뒤는 저한테 맡기라고요? 근데 제 뒤는 누가 맡아요? 그러게 니 뒤는 누가 맡냐. 어쨌든 가자 윤소라. 가만있어 윤소라. 말씀하세요. 교환할 물건이 뭐 있다. 좋은 것들 좀 주우셨나요? 하얀구단 나 줘라. 그럼. 그리고 중간 세이브를 해야지. 헤이븐백에 한번 들어가서 은신 올리자. 은신하고 방어 올려야겠다. 방도 쓰기 때문에 방어 방어 수리 20이야? 잠깐만 공격 아 그래 궁술 올리자. 궁술 5 정도 일단 올려놓고 하고서 레벨업. 지금 체력하고 지구력이지 일단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올린 게 뭔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은신하고 궁수를 올렸나 내가? 아, 은신하고 궁술이구나. 은신 하나 찍고 은신 공격도 하나 찍고 궁술도 궁술은 아직 올릴 게 없고 방어술 찍고 타임블록 찍고 그 다음에 찍을 만한 게 또 뭐가 있니?
당장은 찍을 만한 게 재료는 찍어야겠다. 재료 아니까 경갑 방어를 찍을까? 아, 둘 다 찍을 수 있겠다. 기본은 찍어놔야지. 일단 경갑. 아, 한 가지 보기 때 찍어놓고. 좋아, 기본은 찍었고. 이제 세이브를 하고 자,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 전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할게요. 아, 자, 그러면은 여성의뜨지님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 듯 하군요. 그쪽으로 호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thanks for watching. Bye bye and see you. I will hosting Nina 1809.